다음에는 심장 판막 질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판막이라는 것은 흔히 류마티성 심질환 해가지고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류마티스 심장염을 겪고 그러고서 아이가 점점 크면서 류마티성 심장이 그 심장염이 반복되다 보니까 판막 질환이 돼서 결국 그 심장 판막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렸을 때그 류마티성 심장병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위생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병은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 후진국병 중에 하나가 심장 판막 질환입니다. 반면에 그 대동맥 판막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병들은 뭐 어떤 그 염증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로서 또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동맥 판막 질환은 더 오히려 증가하고 이제 그런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 판막 질환들을 이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심장 판막이 물론 네 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대동맥판, 폐동맥판, 승모판, 삼천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른쪽 심장 판막은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것 더 중요한 것은 승모판, 미트랄 밸브와 대동맥판, 에오르틱 밸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더 중요한 임상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미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 에오르틱 스테노시스, 에오르틱 리거지테이션. 요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어떤 병들이 이러한 기능적인 이상을 일으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랄 스테노시스라는 것은 대부분이 류마티스성 판막염 때 생기는 염증 후에 생기는 판막 변화를 말합니다.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은 이러한 그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뿐만 아니라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감염성 심내막염,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등등에서 승모판에 역류, 그 폐쇄 부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오르틱 밸브 스테노시스는 류마틱 밸브 라이티스 때그 염증 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노인성 판막 질환에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오르틱 밸브 리거지테이션 역시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나 그 감염성 심내막염 그리고 에오르틱 밸브 루트 딜라테이션 그러니까 에오르틱 밸브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이 둥근 에오르틱 밸브가 이렇게 이게 늘어나면은 그 안에 있는 판막이 제 크기여도 작은 것처럼 돼서 역류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인플라머터리 염증 후에 나타나는 변화로서의 판막 질환과 디저너러티브 퇴행성 변화로서의 판막 질환 이렇게 나누어서 볼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인플라머터리 스카링의 대표적인 예가 류마티성 판막염과 감염성 심내막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성 판막염 때는 초기 어큐트 스테이지 때는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엔도카다이티스, 마이오카다이티스, 페리카다이티스가 동반하기 때문에 판카다이티스라고 하고 어떤 아시오버디라고 하는 현미경적 소견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만성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 번의 그 어큐트 스테이지의 염증이 반복돼서 만성기가 되면은 이 작은 상처가 흉터로 남아서 그 흉터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컷미슈가 들러붙고 리플렛이 변화되고 어떤 코다가 짧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질환들은 항상 마이트랄 밸브를 침범하고 흔히 에오르틱 밸브를 침범하고 그다음에 삼천판과 폐동맥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는 어떤 그 심장에 그 균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라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큐트 폼은 이제 판막을 망가뜨리고 어떤 그저 호중구, 뉴트로피, 압세스를 일으키고 뭐 그러는데 이러한 병들은 대개 그 마약 중독자라든지
어떤 그 카세트를 집어넣었다든지 다른 심장병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리디스포징 팩터가 있을 때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뭐 아무데나 어떤 균이 세균이 들어가서 심장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감염성 질환으로서 어떤 그 위생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류마티성 관절, 심장염 때 나타나는 소견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심장 판막이 맞닿는 부분을 line of closure, 이 판막과 판막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서로 만나는 접합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접합선에 가서 이렇게 노들이 생기는 것이 류마티성 관절, 판막염이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이제 흉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페리카디움의 심외막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털이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fibrinous inflammation이어서 어떤 면역 기전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수 있고요. 이런 주변에 히스티오사이트가 있고 fibrinous neck, fibrin deposit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쇼포디라고 부르는데 이 특징적인 모양의 히스티오사이트가 모이고 그 안에 어떤 네크로시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쇼포디. 이것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류마티성 그 심장염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이런 급성기 변화를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것이 뭐 진단적으로 그렇게 유용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으로 떼어낸 그 승모판, 마이트랄 밸브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심장 판막을 예쁘게 도려내고 이 자리에 그 인공 판막을 그 심기 위해서 외과적으로 수술할 때 떼낸 것이죠. 보는 바와 같이 여기를 콤미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가에 여기가 이제 그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이 컨미셔럴 퓨전이 되면은 이 구멍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려봐야 열릴 수 있는 한계가 그 아주 그 공간이 작아져서 이런 것이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런 판막 같으면은 요 컨미셔럴 퓨전은 별로 안 생기고 오히려 리플렛이 짧아져서 이렇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무리 다치려고 해도 이 판막이 잘안 다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이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이 리거지테이션과 스테노시스는 같이 하나의 판막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송편을 잘 만드는데요. 그 송편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듭니다. 우선 이렇게 둥글게 어떤 그 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죠. 그러고서 그 사이에 속에 들어가는 뭐그 녹두가루나 깨소금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셋으로 만들어서 3분의 1과 3분의 2를 한 다음에 요 3분의 2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좁혀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플랫하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므리게 되면은 고기가 볼록하게 돼서 어떤 그 만두하고 이 송편과 차이점을 만두는 그냥 이렇게 넓죽한 반면 송편은 한쪽은 플랫하고 한쪽은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승모판이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승모판은 이 안테리어 리플렛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리플렛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요그 포스테리어 리플렛이 이렇게 스켈로핑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되는데 좌심실에 있는 승모판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서 기능을 잘하게 되는데 이 마이트랄 밸브의 스테노시스, 류마티성 관절 그 승모 심장염 때 나타나는 변화는 이렇게 돼서 요 포스테리어 리플렛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들러붙어서 이 구멍이 작아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부검 심장을 통해서 이 좁아져 있는 이 마이트랄 밸브를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염증으로 변형된 마이트랄 밸브가 있고
이게 좁아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좁은 구멍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좌심방이 열심히 일을 하고 좌심방이 커집니다. 커져서 그 피를 내보내려고 막 힘을 쓰고 좌심방에 이러한 뮤럴 트롬부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피가 정체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좌심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좌심실에 들어오는 피의 양은 정상적인 그대로 100%가 다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좁아져 있는 구멍으로 피가 정상보다 뭐 1%만 남기고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피가 1%씩 모이면은 100번만 모이면은 팍 폭발해 버릴 겁니다. 결국 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라는 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좁아져 있어도 피는 올 피는 다 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좌심방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좌심방이 늘어나고 어떤 힘이 드는데 좌심실 입장에서는 아무 그 왜 그렇게 힘들어해? 모르는 겁니다. 이 승모 좌심방이 힘든 것을. 왜냐면은 좌심실에는 들어올 만큼의 피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에올타로 내보내면 되니까 여유작작하게 좌심실은 그냥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승모판 협착증의 기전이고요. 승모판 폐쇄 부전증이 되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좌심실에 들어온 피를 짜내려고 해도 그 피가 대동맥으로 가지 않고 좌심방으로 역류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심실로서는 100만큼 짜내는 게 아니라 130, 150만큼을 짜내도 100만큼을 대동맥으로 내보내기가 전전긍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모판 폐쇄 부전증이 되면은 좌심실에 부담이 많이 가는 데 반해서 승모판 협착증일 때는 좌심실은 멀쩡하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데 가서 이런 그 뻘건 그 어떤 그 트롬보틱 베지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베지테이션이라는 것은 버섯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러한 그 버섯처럼 생긴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안에는 세균이 우글우글하고 세균과 더불어 혈구 세포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그 판막 이건 대동맥 판막인데요. 대동맥 판막을 구멍을 뻥 뚫게 하기도 하고 파괴적인 그런 병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도 대동맥 판막에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파괴적인 것과 더불어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 환자도 이제 그 승모판 요 부분에 가서 어떤 그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환자고 이러한 그 요런 병변은 여기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요 중에 일부가 여기 있는 요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그다음에 대동맥으로 간 다음에는 다른 장기로 이렇게 팍 균을 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균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트롬부스가 뇌로 가면은 뇌에 농양을 생길 수 있고 이 덩어리가 손으로 가면은 손에 어떤 그 고름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감염성 심내막염이 되면은 그 심내막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떨어나온 트롬부스 그것을 셉틱 엠볼루스라 그러죠. 엠볼루스, 트롬부스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엠볼루스라 그러고 거기에 세균이 있으면은 셉틱 엠볼루스라 그러는데 셉틱 엠볼루스가 그 여러 장기로 퍼쳐서 어떤 균의 전파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디저너티브 리전, 퇴행성 질환으로서 심장 판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칼시피케이션, 석회화라는 변화와 믹소이드 디지너레이션 어떤 근육의 그 변화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는 바이코스피드 밸브라는 선천적으로 좀 못생긴 에올틱 밸브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생기는 시나일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소이드 디저너레이션은 말판 신드롬 같이 어떤 선천적으로 교질 조직, 커넥티브 티슈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어떤 콜라겐 파이버나 그런 부분이 약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판막들을 보면서 에올틱 판막, 여기 코로나리 아터리가 있죠. 에올틱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요 에올틱 밸브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런 판막은 이제 리거지테이션을 일으켰겠죠. 바이코스피드 밸브입니다. 에올틱 밸브가 원래 세 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두 개의 이파리로 돼 있습니다. 두 개의 리플렛으로 돼 있어서 이들이 뭐 열리고 닫히는데 정상적인 그 기능을 어렸을 때는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은 이 판막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돼서 딱딱하게 이 판막이 딱딱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판막이 에올틱 밸브가 좁아져 있는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믹소이드 디지너레이션이라는 것은 말판 신드롬이나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 신드롬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 마이트랄 밸브는 좌심방 쪽에서, 그러니까 피를 보낸 다음에 좌심실이 수축하면은 피가 확 한번 때리겠죠. 그러면서 에올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풍선처럼 마이트랄 밸브가 그 부푸는 것, 그런 것, 그 얘기는 결국 여기는 마이트랄 밸브가 얇아지고 어떤 변성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다. 그런 마이트랄 밸브 프롤레스 신드롬, 이런 병들이 요즘 들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염증 후의 변화가 아니라 퇴행성 변화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기타 판막 질환으로서 뭐 말안틱 엔도카다이티스, 또 SLE, 때 보이는 립만 삭스 엔도카다이티스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판막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좌심실이 늘어난다든지 에올틱 루트가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판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지니까 리플렛이 서로 맞닿지를 못해서 리거지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마요카델 인팍션 때, 심근 경색증 때 파필라리 머슬에 인팍트가 돼서 파필라리 머슬이 떨어져 나갔다, 혹은 파필라리 머슬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서 판막 질환처럼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스테틱 밸브인데요. 이렇게 생긴 티슈 밸브를 수술해주면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요 티슈 밸브가 그 디지너레이션, 칼시피케이션 돼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슈 밸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망가져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기능을 잘하죠. 반면에 이런 그 기계식 밸브, 메케니컬 밸브는 튼튼하니까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초기에 여기서 스롬부스나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이 메케니컬 밸브가 서로 맞닿으면서 혈구 세포를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그 뭐야 그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